축하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신 능력.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의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만 쫓았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마음만 먹고 매번 실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환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림절 첫 주일인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연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도 축복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예수 동행일기. 난 오늘 며칠 전부터 없어진 국어책을 찾고 있었다. 잃어버린 건 내 잘못이지만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괜히 친구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국어책을 꼭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니 친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평소에 난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와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더욱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수님, 국어책 꼭 찾게 도와주시고 친구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 뭘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야? 짜자자잔! 짠! 나 리스 만들고 있었어! 우와! 이거 뭐야? 너가 만들었어? 응! 우와! 잘 만들었지? 우와 짱이다 너 진짜! 이거 왜 만들고 있었어? 응? 이거 학교 숙제야? 아! 야, 곧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잖아. 나는 이 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문에 걸어놓고 성탄절을 기다릴 거라고.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응.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릴 거야.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너희들 알아? 아, 글쎄 강 뭐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나 알 것 같아. 뭔데? 강림절. 맞지? 맞아. 강림절이었어. 강림절. 영원 어드벤트였나? 오, 발음 좋은데. 맞아. 어드벤트는 도착 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근데 있잖아 얘들아. 성탄절은 원래 선물 받는 날 아니야? 응? 아,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엄청 기다리는데. 아,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된다. 이번에 엄마한테 나는 최신 스마트폰 사달라고 할 거야. 우와. 나는 드론 사달라고 해야겠다. 우와. 부자구나 너네 집. 얘네 집 좀 사는 거 같은데? 스케일이 다르네. 어. 이래야, 너 어떤 선물 받고 싶어? 아, 나도 사실 갖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근데 이번엔 내 선물보다는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려고 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선물을 준비한다고? 응.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 근데 내 선물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선물 때문에 예수님이 잊혀진다고? 만약 내 생일날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면 나 너무 외롭고 슬플 것 같거든. 그래서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최고로 기뻐하고 축하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굳이 4주 동안 기다려야 돼? 응, 그거야. 우리가 생일 선물을 아주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선물 받았을 때 어때? 엄청 기쁘지 않아? 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수록 성탄절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구나. 맞아, 맞아. 역시 내 친구들인걸?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려는 거야. 그럼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잠시만 기다려봐. 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초? 웬 초? 강림절에는 이 초를 켜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린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하나씩 초를 키는 거야. 그런데 초 색깔이 보라색이 많다. 기왕이면 알록달록 컬러풀하면 좋지 않을까? 강림절의 대표색은 바로 보라색이거든. 성탄절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웠던 색이 점점 밝아지는 의미야. 가장 어두운 이 찐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당일에는 흰색 초까지 키면 모든 초가 밝혀지는 거지. 아, 알겠다. 그럼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첫 번째 진보라색 초를 켜면 되겠는구나. 응. 얘들아, 내가 한번 켜볼게. 잘 봐. 와, 드디어 첫 번째 불이 밝혀졌어.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알리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초가 의미하는 건 소망인 거네? 응.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지? 그건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 말씀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볼까? 좋아!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사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는 일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올 때가 있겠죠? 전도사님은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떨 땐 놀러 오신 손님들이 용돈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도 더 깔끔히 해야 할 것 같고 욕심부려서 산 물건들도 예수님 못 보시게 몰래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손님보다는 당연히 더 기대되고 놀라울 것 같아요.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고 저도 예수님께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고 다니던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우두머리였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우편물이나 핸드폰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왜 그만큼을 내는지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세금 징수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돈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돈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였고 사람들은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속여서
큰 돈으로 세금을 걷고 남은 돈을 몽땅 자기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럼 세금 징수원들은 아주 인기가 많았겠죠? 사케오는 셀 중에 우두머리잖아. 잘 보이면 그래도 좀 깎아주지 않을까? 사케오랑 친해줘야지? 그랬겠죠? 땡!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배신자들 중에서도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팔아먹는 끔찍한 인간들. 세리한텐 물건도 팔지 마. 세리 돈은 더러운 돈이야. 받지도 마.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끔찍한 죄인이야. 세리들은 죄인 중에서도요, 가장 악질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평생을 외롭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친구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삭개오의 평생의 소망, 소원은 돈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삭개오가 사는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떤 병이든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민을 말씀드리면 속이 싹싹 시원하게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엄청난 비난을 들을 거였고 하필이면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면 수많은 사람을 뚫고 앞쪽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런 삭개오의 눈에 한 그루의 나무가 보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은 어느 나무 근처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 사람들은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친구들, 그동안 누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서 봤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은요, 욕할 때나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배신자 삭개오, 지옥에나 떨어진 삭개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서야, 숨어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악질 죄인인 삭개오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지내도 되겠니? 친구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손님도 없었을 삭개오의 집에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일은 정결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대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남을 속여 얻은 것에는 네 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재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욕하고 있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친구 없이 비난만 받고 살아온 삭개오에게 재산은 자기 것의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혼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새로운 진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삭개오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소망,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오늘을 11월 27일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을 강림절 첫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네 번의 강림절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떠올리며 기다리고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외톨이에 늘 비난만 받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생각, 소원, 소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느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고민을 말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원하는 띠부띠부실이 나오지 않아요. 그 고민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런 소원은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더 놀라운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기 전에는 나는 꼭 성공하고 말겠어. 전 세계 탑 1000 안에 들어야지 하면서 매일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 세계 탑 1000 안에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전도사님의 모든 소원, 소망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기만 해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왜냐고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강림절 기간 동안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함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삐뚤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소망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에게 소망은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늘 깊이 동행하기로 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어요.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